안녕하십니까? 세포치료 솔루션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를 목표로 하는 BSL 대표 이준석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의 사업 방향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회사 소개부터 사업 계획까지입니다. BSL은 합리적인 바이오 솔루션의 제공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인력이 평균 16년 이상 의료기 개발 및 영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및 재생성 세포의 보고인 SVF의 분리 기술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SVF 자동 분리기, 메카니컬 SVF 분리 키트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소개드리기 앞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SVF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SVF는 줄기세포 및 재생성 세포의 보고로 복부나 허벅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방조직을 효소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얻을 수 있으며 분리된 SVF에는 줄기세포 및 재생성 세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당뇨발, 퇴행성 관절염, 탈모, 피부 재생 등의 다양한 세포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생의료는 척추 손상, 당뇨발 등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세포치료는 재생의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 평균 24%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는 만성상수치료, 골관절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치료에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SVF 및 SVF의 분리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SVF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SVF를 분리할 수 있는 메카니컬 SVF 분리 기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SVF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추출하기 위한 분리기 및 분리 기술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신규 시장 진출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으며 성장 중에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업체로는 대형제약 계열사인 CG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효린바이오셀이 있습니다. 기존 SVF 자동 분리기의 경우 실험실의 매뉴얼 분리 과정을 그대로 옮겨와 분리기 및 주변 기기가 복잡하고 효율 및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없습니다. 자, 저 제품을 보시면 긴 튜브와 복잡한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의 제품 역시 길고 복잡한 튜브와 주사기 펌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회수된 SVF 농축을 위해 추가 원심 분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SVF 자동 분리기도 소개드린 두 제품과 유사한 구조 원리를 가지고 있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SVF 분리할 수 있는 메카니컬 SVF 분리 기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나 메카니컬 SVF를 분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키트가 부족합니다. 기존 제품은 간헐 튜브와 망사형 필터를 이용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지방 조직의 미수화 효율이 낮고 많은 조작 및 과도한 압력으로 높은 세포 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VF 자동 분리기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원뿌리형 수직부를 가진 능동형 자동 분리 유닛을 개발로 불필요한 튜브 및 펌프를 없애고 구조의 단순화 및 세포의 손실을 최소화를 통해 고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칼날 구조의 관통을 가지는 디스크형 필터를 개발하여 메카니컬 SVF 분리에 필요한 집안 조직의 미세화 효율을 극도화하였습니다. 구조 외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증대시키고 소모품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3,500불의 소모품 가격을 5,000불로 낮추었으며 미세화 효율을 획기적으로 계산하여 90회의 미세화 공정을 15회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KFDA, FDA, C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다음 같습니다. SVF 자동 분리기의 경우 기존 제품과 같이 외부에 연결된 라인이나 펌프를 통해 세척액을 넣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아닌 원심력과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원심력 조절만으로 작동하는 능동형 자동 분리 유닛의 자식 큰 차이점이며 외부와 연결된 라인이나 펌프가 없이 SVF 분리, 세척, 농축 과정을 하나 유닛에 담아
효율을 최대한 올리원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메카니컬 SPF 플릭 키트는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관통을 가지는 디스크형 필터를 개발하여 분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파트너 기업 및 의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SVF 분리기의 테스트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인 비교를 통해 타 제품 대비 우월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치료 위해 필요한 혈관주의 재생성 세포가 타사 대비 월등히 많은 반면 소모품 가격은 가장 낮아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카니컬 SVF 키트 역시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인 비교를 통해 타사 제품 대비 우월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 분리된 SVF를 활용한 임상 사례로 당뇨 발의 경우 정형외과에서 발가락 절단을 권하였지만 SVF를 주사하여 치료된 케이스로 2년 후 관찰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탈모비 흉터 케이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발이 풍성해지고 흉터가 확연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 재생인 경우 일본 교토대학과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제품을 분리된 SVF가 풍부한 미세화된 지방조직을 인공신경과 함께 이식하였을 때 기존 인공신경만을 이식한 결과 대비 신호전달이 4.8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을 통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 10건, 해외 특허 등록 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지방조직의 흡인, 분리, 가공 및 체액 분리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의료기기 개발과 영업에 평균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을 중심으로 해외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임상까지 전 과정의 역량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장 진출을 위해 밸류 체인별, 어플리케이션별, 파트너 병원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상 진행 및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각 지공증별 파트너를 통해 임상 및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이 용이한 미용시장부터 미용성 시장을 시작으로 하여 치료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의료 플랫폼 기업과 저희 제품을 적용한 당뇨발 치료 임상시험을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 키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저희 제품 임상시험 영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매년 4회 이상 해외 전시회 및 학회를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의 8개 해외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78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스케일업을 위해 시장과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제품 및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VC를 통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약 완료된 매출을 바탕으로 시장 선정에 따라 급격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외부 투자를 기반으로 국내 치료 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4년 후 1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매출 프로젝션과 이에 따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위해 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